안녕하십니까. 안동문화 방송 소식입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가 인구 10만의 도시 규모를 갖출 수 있느냐는 각급 기관단체의 동반 이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기관단체 이전 유치에 총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행정타운에 들어설 1단계 부지조성 공사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도시 총 면적의 45%인 4.7제곱킬로미터로 부지는 바둑판 모양의 간선도로를 경계로 말끔히 정지됐고, 안동으로 통하는 6차선 진입도로도 시원스럽게 뚫렸습니다. 경북도청과 도교육청은 준공돼 내년 2월 이전을 앞두고 있고, 5천여 세대의 아파트도 완공이 목전입니다. 경북 미래 천년을 여는 인구 10만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터전이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도시 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각급 기관단체의 동반 이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유관기관을 함께 유치함으로써 경북 북부 지역의 새로운 성장지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유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이전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신도시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 토지 분양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부 지방합동청사의 조기 건립이 가시화되고 내년까지 주택 만 세대가 분양되며 각급 학교 개교와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 분양 등의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전반적인 적극 지원을 주면서 세제 혜택, 주택 특별 분양 등을 추진하고 교육권 개선을 위한 인구 유치 등을 현재 부지 매입을 마친 기관 34개에 이전 희망 기관까지 합해도 모두 100여 개로 목표했던 130개에는 다소 모자랍니다. 하지만 내년 2월 도청과 도교육청이 이전하면 기관단체의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경상북도는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